새로운 기회를 만날 때마다 설렘이 가득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렘이 가득한 새로운 네. 기타 리뷰. 이 새 기타를 만나는 설렘. 맞아요. 저희는 지금 오늘 설레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일본에 관련된 얘기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내일 이제 오늘 리뷰를 하고 내일 일본으로 출장을 갑니다. 예. 출장 빙잔. 출장을 빙잔. 예. 출장 가운데 이틀 끼고 앞뒤로 하루씩 붙여서 약간 반 출장 반 여행 이런 느낌인데 저희 내일 오사카의 그 사운드 메세라는 네. 그 악기 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저희 이제 그쪽에 좀 게스트로 들어갈 수 있게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최근에 나온 기타들의 동향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러 네,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사운드 메세 일본으로 가는 일정을 하루 앞두고 일본 기타를 맞아요. 리뷰를 하게 새로운 되었습니다. 일본 기타. 네. 모리스라는 일본 기타입니다.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이츠카니토상이 왔다 갔단 말이죠. 아하. 네. 그 이츠카니토상이 왔다 가고 모리스 기타 리뷰하고 내일 오사카로 떠나고 약간 일본 주간이에요. 느낌이 아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렘을 가득 안고 네. 여행 전날에 오늘 같이 리뷰하고 이따 또 아침에 또 봐야 되죠. 그리고 사일렌에 붙어 있어야 돼. 어따 지겨워라. 아. 벌써부터 지겹네. 싸움 안 되는데. 아, 그러게요. 아, 싸움 큰일인데 그 조그마한 방에서. 아, 큰일 났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모리스 기타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모리스 기타는 라인업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저렴한 한 20만원대 엔트리급 라인에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루치어가 직접 만든 우와. 정말 비싼 최고급 라인까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브랜드가 있나요? 잘 없잖아요. 보통 대부분 뭐 우리가 저가형때부터 만드는 기타 브랜드라고 하면 제일 많이 우리가 익숙한 건 콜트잖아요. 네. 콜트에서 하이엔드라고 나온다고 해봐야 3,400이 만물인데 마지노선인데 그렇게 되면은 한 20에서 한 400 사이. 그리고 보통 1000만원까지 나오는 브랜드는 애초에 시작가가 거의 400인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테일러 같은 경우에 네, 테일러는 뭐 시작가는 2, 300, 당연히 그래도 2,300 있었잖아요. 원래는 2,300이었고 원래 이제, 그랬죠. 이제 내려와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네, 이제 좀 내려왔지. 100만원 정도는 되지만 여기는 아예 초엔트리부터 시작이 네, 완전 엔트리부터 완전 하이엔드까지. 와. 그러니까 뭐 테일러 엄청 넓네. 뭐 마스터 빌더 한 명이 혼자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의 기타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무슨 뭐 남쇼 출품 뭐 이런 게 아니면. 근데 여기는 애초에 마스터 빌더가 따로 만든 라인이 그냥 라인업에 있습니다. 존재를 하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다루는 브랜드라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비싼 라인 말고 바로 그 밑에 라인 음흠. 핸드메이드 프리미엄 라인을 다뤄볼 거예요. 모리스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모리스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기타를 만들고 입문자에서부터 프로페셔널까지 1년에 6,000대 정도의 기타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장제 생산과 핸드메이드 그리고 완전히 크래프트맨십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공정이 따로 나뉘어져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기타를 생산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야. 공장제로도 만들고 지금 영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똑똑한데. 난 뭐 사진 보고 싶어 하나 했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이트예요. 네, 그 다양한 이제 목재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목재들을 수급해서 쓰는 것도 목재 그레이드가 너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까 보면서 이 저가형을 많이 만드는 브랜드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좋은 스프루스를 갖다 써? 아 브라질리언 로즈는 왜 갖다 써?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나무를 수급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스프루스는 뭐 캐나다 알래스카에서 가져오고요. 저먼 스프루스도 가져오고 홋카이도 북해도 스프루스 있잖아요. 와우. 예조 스프루스 이런 거 가져오고 웨스턴 레드시더, 마호가니, 나토, 캐나디안 메이플 그리고 이 하카란다랑 브라질리언 로즈들을 가져오는 게 왜 가져오는 거 했는데 이제 그 높은 가격이 비싼 게 2,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와우. 그런 옵션들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에보니의 로즈우드에 다양합니다. 네, 모리스 기타는 처음으로 나가노에서 이제 설립이 됩니다. 이 기타는 토시오 모리다이라라는 이제 설립자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모리. 처음으로 팬더랑 깁슨 디스트리뷰터로 활동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 수입을 했었죠. 그래서 64년에 이 깁슨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칼라마주 공장에. 그래서 이 모리다이라가 64년도에 그 공장에 방문했으니까 이때가 뭐 젊다고 봐도 20, 30대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충 이제 예상을 해봤을 때 이분의 나이는 뭐 한 40년대생? 40년대 초반생? 좀 많이 보면 30년대 후반생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때 이제 그 칼라마주 직원들이 모리다이라 이름이 기니까 모리라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모리. 모리. 잘라가지고. 모리. 미스터 모리. 이렇게 지어준 거죠. 이 모리스 기타라는 회사는 1967년도에 이제 그 거기 칼라마주 공장에 갔다 온 다음에 3년 있다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설립을 하고 나서 이제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모리다이라 기타 기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이제 깁슨에서 받아온 별명 모리. 모리에다가 S 붙여서 모리스 이렇게 아~ 지은 거죠. 저는 모리스가 이 일본어인지 몰랐어요. 아 모리스 약간 그 그냥 저기 네. 외국인들 이름에 맞아요. 모리스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아 보고 나서 아 이래서 모리스구나 했던 거죠. 어 기타를 처음으로 남쇼에 소개한 게 1974년도고요. 그리고 78년도에는 토네이도 라인 신바디 어쿠스틱 일렉트릭 기타를 모베이션 기타 같은 거에서 좀 따온 그런 라인업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80년대까지 상당히 많은 이제 기타를 미국 시장에다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1세기에 들어서 2001년부터 다시 US 마켓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타쿠미 모리나카라는 마스터 빌더가 만드는 루시아 메이드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하는 거는 그 바로 밑에 단계인 핸드메이드 프리미엄. 이 핸드메이드 프리미엄은 이제 그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스몰 그룹 아주 숙련된 그 크래프트맨들의 그 작은 소그룹에서 같이 제작을 하는 공동 제작을 하는 마스터 빌더가 아니고 빌더스 에디션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 위쪽은 마스터 빌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저렴한 가격들로 출시되는 퍼포먼스 에디션이 있어요. 이 핸드메이드 프리미엄에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하위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퍼포머 핸드메이드 프리미엄 저희가 오늘 하는 핸드메이드 프리미엄에 시그니처 기타 리미티드 에디션 M 시리즈 F 시리즈 S 시리즈 S 시리즈 오리지널 드레드너 스타일 릴렉트릭 어쿠스틱 기타 NY 시리즈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들이 맞네. 있는데 시그니처 기타 같은 경우에 뭐 말 그대로 시그니처겠고요. 리미티드 에디션도 좀 특이한 디자인들 이런 기타들이 많이 나와요. 뭐 레이싱 스트라이프라든가 뭐 아주 독특한 그런 기타들이 여기 선보이고 있고요. M 시리즈는 드레드넛 모델들을 기본으로 하는 형태의 M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OM 바디를 기본으로 하는 F 시리즈, 핑거 스타일 기타에 최적화된 S,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출시된 뉴 핑거 스타일에서 SE 모델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드레드너 스타일은 말 그대로 쿼드웨이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은 완전 클래식컬한 네, 그런 오리지널. 왜냐하면 깁슨 그 저기 디스트리뷰터였으니까 네. 그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얼핏 봤을 때는 깁슨처럼 깁슨 같이 생겼어요. 네. 또 모리라는 별명도 깁슨 그 칼라마주 직원들이 지어준 거고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렉트릭 어쿠스틱 라인을 보면은 약간 오베이션 에서의 아이디어를 좀 갖고 온 거죠. 물론 뒷모양이 뭐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약간 씬으로 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가져온 라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NY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런 나일론 느낌의 스타일만 이것도 씬인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일만 나일론 스타일이 실제로 나일론 기타는 아닙니다. 어쿠스틱 기타인데 나일론이 아니에요.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NY 스타일이에요. 그냥 여기만 네. 슬로티드 헤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 오늘 S입니다. S에서 저는 저 모양을 더 많이 봤어요. 여기에 모리스 적혀있는 거. 아 슬로티드를 그러니까 모리스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맞아요. 적혀있는 걸 더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없는 거. 새가 약간 그 고돌이 새 같은 게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참 리뷰가 그쵸 그 고돌이 그 중에 그 이 있잖아 맞아, 매화 매화새가 올라가 있네. 좋아요. 네. 오늘 좋습니다. 그쵸 고돌이가 저거잖아 이제 그 1이랑 2랑 8이랑 그 중에 매화새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S101-3 모델하고 S1023 그리고 S1063 S1073 해서 가격은 249 다음 시간에도 249 354 354 이렇게 저희가 이제 스펙 차이는 다음 시간부터 네 바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상판이나 이런 것들의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네. 일단 오늘 하는 1번은 스프루스고 다음 시간 시더예요. 큰 네. 차이만 말씀드리면은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4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103cm 무게는 1.99kg 두께는 109mm 구프렛 뒷뜰레는 75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터리움 쉐입입니다.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요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딥 라운드 백이 되어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여기서 이렇게 양감이 느껴집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으로 네 삐용 하고 약간 그 물 컵에다 따를 때 표면장력이 올라온 것처럼 약간 뿅 하는 느낌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죠. 네.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고도의 SG381B20CR 모델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켄 너트고요.
너트 너비는 43mm. 핑거 스타일과 스트럼을 뭐 다 할 수 있는 네. 약간 만능 너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52mm입니다. 브릿지는 에보니 사용하고 있고요.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이게 넥이 넥이 약간 뭐랄까 C쉐입 같아요. 이게 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C쉐입이라도 약간 각져 있거나 약간 그렇잖아요. 이건 진짜 거짓말이죠. 요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얼어 만지고 있었구나. 이게 왜 각이 이게 완전 그러게요. 정말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싹 완전히 이렇게 굴을 딱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굴을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게요. 만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그죠? 동그랗네. 에, 에. 요 이게 각이 없어요, 뭐가. 맨질맨질합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잖아요. GA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드레드넛에서 기대하는 어떤 그런 스트럼 사운드는 아니에요. Uh-huh. 근데 GA에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사운드는 테일러 형태의 사운드잖아요. Uh-huh. 근데 또 테일러랑 또 달라요. 느낌이. 맞아요. 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더 담백한 GA라고 해야 될까? 네. 조금 더 담백하고 내추럴한 매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인디언 로즈우드 시티카 스프루스면 사실 엄청나게 화사하고 맞아요. 밝은 이런 느낌이 날 거라는 스펙적인 예상은 있었는데 그게 이 GA 바디에서 GA 바디가 사실 드레드넛 같은 느낌의 스트로크는 아니잖아요. 네. 약간 스트럼 사운드가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조금 더 살짝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좀 그렇죠. 이렇게 내려앉은 그런 느낌에다가 전체적으로 하이가 좀 순한 느낌이어서 아 그렇죠. 순한 느낌. 그 말이 제일 되게 와닿네요. 부담 없이 싹 감기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들리네요. 좀 독특합니다. 일단 스트럼 자체는 네. 편합니다. 편하게 네. 들리고요. 뭐 베이스가 강하거나 하이가 강하거나 그런, 그런 게 없어요. 네. 점잖은 GA 느낌입니다. 네, 점잖은 네. 느낌이에요. 아주 점잖고 네. 얌전한 느낌이에요. 뭐 조금만 더 쳐볼게요. 제가 방금 일부러 조금 세게 쳐봤거든요. 좀 세게 쳐봤는데 이게 이렇게 팍 하고 튀지를 않아요. 튀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살짝 이렇게 뒤에 잡아 끄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건 뭐 GA의 특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테일러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미들 하이 영역 때 그 약간의 요렇게 솟아나온 그 모양이 여기서 세게 치니까 살짝 들리는 것 같아요. 상상하고 들리죠. 네, 그 테일러형의 그런 사운드가 들리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테일러와 비슷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다른 느낌의 순한 맛이지만 GA의 특성은 살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핑거 한번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에서 그 비싼 기타 소리 나네요. 그죠? 되게 안정적이다. 그 일본의 그 만듦새 있잖아요. 그 디테일한 만듦새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렇지.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각 두 개 이렇게 딱 맞추는데 딱 맞는 그런 느낌. 딱 끼울 때 딱 떨어지는 그 느낌. 그 마음의 평화가 오는. 그렇죠. 네, 그런 구멍에 느낌에. 이게 멍하게 딱 집었는데 쏙쏙 들어가는 거. 쏙 들어오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그런 있어요. 느낌. 일본의 만듦새. 네, 일본의 만듦새. 네, 그 느낌 있네요. 순한 맛 GA 바디. 네, 그거 좀 순하네요. 그죠.
목재의 구성에 비해 정말 순해요. 이게 스프루스의 로즈우드면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화사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들어가서 그런 그렇습니다. 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사운드. 이게 사운드도 이게 다거든요. 이게 앰프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날쿠예요, 날쿠. 오, 좋아요. 사실 GA가 어떻게 보면은 드레드넛으로 하는 거, OM으로 하는 거 다 하라고 만든 게 GA인데 맞아요. 예, 좋네요 이런 것들. 하지만 자기 할 말은 확실하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발음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잘 납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카스케로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카스케로 잘 들어봤고요. 확실히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편안하다 보니까 이런 뭐 하모닉스나 태핑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사운드가 막 공격적이거나 튀거나 하는 부분 별로 없이 편안하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리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일단 뭐 첫 기타만 보고 저희가 뭐 섣부르게 뭐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다음 일단 시간, 첫 느낌은 그렇죠. 첫 느낌은 되게 포근하고 아주 따뜻한 친절한 느낌 그런 단정한 느낌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시더까지 해보면은 좀 어느 정도 두 개의 좀 교집합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영업 슈터버로 한 줄평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랄까 그 아주 정말 너무 완벽하게 잘 맞는 쏙 들어가게 딱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단정함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단정함 알겠습니다. 네, 저는 GA 바디에서 오는 그 어떤 만능의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되게 잘 강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레드넛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OM으로 할 수 있는 것, 에다가 또 순한 느낌이니까 여기저기 그렇죠. 편안하게 묻힐 수 있는 것 해서 저는 순한 맛 만능 GA라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6점. 평균 76점으로 동점입니다. 이게 예전에 딱 이 가격대를 보면 생각나는 기타가 있죠. 후루쿠 옐로우 GC 모델, 옐로우 그렇죠. 라인이 한 요 정도 가격대 됐어요. 그렇죠. 그 리뷰한 것도 참 한참 된 것 같은데. 네네, 꽤 됐죠. 그때 처음 딱 나왔을 때도 우리 되게 좋다고 했었던 맞아요.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딱 비교하기가 그쪽이랑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후루쿠의 옐로우 라인, 뭐 레드 라인 이쪽이랑 비교하기가 그렇죠. 좋은 것 같은 그런 가격대인데
지금 그때는 후르크는 78점. 그렇죠. 지금 모리스의 S101은 76점. 네. 뭐 꽤나 준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처음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아직까지는 좀, 네, 좀 모자라서 조심스럽죠? 또 점수를 주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서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리스의 매력을 파헤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더탑입니다. S1023 모델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